소매 기장을 4분의 3을 줄일 거예요. 1인치가 안 되게 4분의 3. 이만큼 줄일 거거든요. 4분의 3. 네, 이렇게 쳐놨는데 기장을 쳐냈잖아요. 근데 앞머리 커요. 소매 부리도 보면은 6인치일 거예요. 6인치 맞나요? 근데 이 소매 보면은 이렇게 이렇게 크잖아요. 뒤품을 좀 많이 쳐냈는데 문퍼는 지금 어깨도 쳐냈고 그랬으니까 이 소매 앞머리 커요. 그래서 소매 부리부터 좀 쳐내고요. 5인치 반으로 4분의 3이나 5인치 반으로 하겠습니다. 이 정도는 쳐야 될것 같아요. 지금 보면은 소매가 굉장히 크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 천에 부리는 8분의 3. 될수 있으면 앞 한쪽에는 있죠. 소매 앞판은 앞판 쪽에는 치지 않는 거예요. 밑에만 치고. 여기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제가 몸판을 재단을 할 때에 여기다 맞춰서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소매 암홀하고 암홀 돌아가는 데하고 몸판 돌아가는 데하고 똑같이 맞아떨어져야 돼요. 근데 안 떨어지죠, 지금 이게. 이걸 맞춰줘야 됩니다. 남는 거예요, 지금. 돌아가는 데가 똑같이 돌아가야 소매 암홀 밑에 쪽에가 이렇게. 이게 이제 앞쪽이잖아요. 이게 앞쪽, 뒤쪽. 이렇게 하면은. 딱 맞아 떨어진다는 얘기죠. 이렇게 1cm로 박았을 때. 그리고 이게 뒷판, 소매 뒷판은 있잖아요. 이렇게 있으면은 이게 암홀이 채입니다, 이게. 지금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렇게 되는데 이게 지금 체이잖아요. 여기를 동그랗게 쳐줘야 소매 암호율이 돌아가는 데가 제대로 떨어지는 거예요. 지금 이쪽에서 6인치 반 정도를 잘라냈잖아요. 들어갔으니까 여기도 들어가서 이렇게 하면 됩니다. 오라를 좀 손을 봐야 되겠죠? 소매산 표시해주고. 많이 남잖아요. 8분의 1만, 4분의 1만 놔두고, 좀 남게 여유분 주고 잘라보면 돼요. 밑에는 여기 내려가면서 딱 맞게 잘라도 돼요. 그냥 몸판하고 합봉할 때게 똑같을 거 아니에요. 이건 여유분입니다. 여유분. 지금 암홀이 몸판 암홀이 얼마가 나오냐면은 11인치예요. 양복 치고 11인치면 상당히 큰 옷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크다 보니까 여기를 줄였어요. 이렇게 암홀을 좀 줄여야 될 거예요. 11인치인데 지금 2인치가 커요. 지금 2인치 반이 11인치니까 2인치 반이 크잖아요. 조금 더 잘라내야 될것 같은데요. 파카링을 잡는 데는 한계가 있어서. 너무 짧은 것 같죠, 여기가.
위로 늘어지면서 최대한 새끼 소매를 지나서부터는 잡을 수 있는 데만큼 겹치지 않게끔만 당겨서 위로 넣어주고 10인치 반 정도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조금 더 당겨줘야 되겠죠? 조금 큰 것 같아. 그래서 여기서 또 잡는 방. 저는 항상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달았어요. 여기 다릴 때는 우라를 잡아줘야 됩니다. 꼬이면 안 되니까. 깐듯하게. 이걸 몸판에 이렇게 우울죠.
섬의 앞 이동선 있잖아요. 이동선을 맞춰줘야 돼요. 곡선이 잘 나왔나 안 나왔나 보고. 한 반인치 정도 되던데, 보니까. 잘 맞는 것 같아요. 이렇게 놔보면은, 여기 돌아가는 이 라인이 저앞 라인. 이 소매 라인하고 몸판 라인하고 딱 맞아떨어져야 됩니다. 이거 당겨서도 안 되고 파카링이 들어가도 안 되고 자연스러운 상태에서 그대로 딱 맞아야 돼요, 이게. 그래가지고 나머지는 그래도 좀 크네요. 이거 이 정도는 뭐 충분히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그래서 여성분들은 이 양복 소매 달기가 제일 어려울 거예요. 근데 저처럼 이렇게 한번 달아보십시오. 그러면은 소매가 어떻게 나오나. 일단 한번 봐볼게요. 소매가 여기서 일직선으로 이렇게 떨어져야 됩니다. 소매가 여기서 일직선으로 이렇게 쭉 떨어지고, 이게 보면은 이게 돌아가는 선이 딱 맞으니까 이렇게 딱 곡선이 딱 원형이 생기잖아요. 이게 남거나 하면 이렇게 쭈글쭈글해집니다. 이렇게 여기다 할 때만 신경을 좀 바짝 써. 대신 땡 당겨주고 살살 박아주면 위치는 이어주고 손으로 한 번씩 눌러주면은 좁아졌던 게 식혀집니다. 딱 맞죠? 손에 사는 딱 맞아요.
들어 가야 되는데. 손을 갖다 놓고. 이렇게 다이로으로 쳐버리면 된다. 듣기 싫으니까 그냥 하고 싶어. 조금만 집어넣겠어. 힘이 제대로 안 맞아서 그런 몸판 고생하고 손이 고생하고 그래서 제가 힘을 한다고 했는데 잘 안 된다고요. 손을 앞쪽으로 조금 떼겠습니다. 남는 양을. 약간 나왔죠. 훨씬 낫죠. 이것도 손으로 뜨기 싫으니까 그냥 핸들도 미싱으로 박아버립니다.